준비되셨습니까? 예! 이쪽에는 영어클럽 준비되셨습니까? 예! 자,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. 딱 이 단어가 생각나죠? 흥부자 JHS 진해성 출발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동 포도축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해성입니다. 이렇게 꽃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소리도 막 그대로 질러 주셔가지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오늘 포도축제를 해가지고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예뻐요? 저는 조금 낯설었습니다. 그래도 조금 특별한 옷으로 입고 와야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포도처럼 상큼하고 달콤하게 입고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의장님도 계시고 권수님도 계시고 관계자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정영철 권수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우리끼리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때까지 많은 축제를 갔는데 우리 정영철 군수님이 인물이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. 딴 데 가가지고 제가 그래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. 아무튼 오늘 이래 꽃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, 노래할 때는 이제 제가 꽃을 갖다가 좀 놔두고 폼 좀 잡으면서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어려 보이려고 앞머리도 좀 내렸어요. 자꾸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부끄러워서 노래 한 곡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곡 모란동백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 모니터에 리버브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아, 이런 옷은 진짜 잘 안 입어가지고 어색합니다. 포도 같아요.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진혜성이라는 사람입니다.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시간 되시면은 제 노래도 좀 들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십시오. 그 다음 노래 하기 전에 저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? 포도 많이 샀습니까? 포도가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영동에 또 와인도 유명하고 포도도 유명하고 제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와인이 몸에 좋은 거 알죠 여러분? 그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 안 좋은 기름 HDL 좋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를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는 게 와인이고 포도입니다 여러분. 포도를 많이 잡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. 제가 영동 온다고 해가지고 포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건강의 공부를 더 하는 바람에 반 의사 다 됐습니다. 오늘 오신 김에 꼭 포도 한 송이씩 아니 한 박스씩 손에 쥐고 나가는 거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간에 고맙습니다. 이렇게 박수 주셔서 그렇게 뭐 볼 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 보려고 온 거예요. 제가 그렇게 막 멋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그럼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. 다음 곡 공 부탁드리겠습니다. 면 알게 일러주지 않아도 나나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려줄 수 있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당신과 다른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돼
성이란 말보다 영동포도 영동포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. 하나 둘 셋 넷. 영동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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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동포도. 김수님 저 잘했죠? 아 여러분 저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영동 구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문자 투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영동 구민분들께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수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. 항상 많이 찾아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 가수가 더 노래도 열심히 하고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진해성이 보신 분들 집에 가시거든 진해성이 봤는데 잘생겼더라 노래 잘하더라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.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우리 왼쪽에 계신 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없어요? 그냥 노래 할까요 그냥? 알겠습니다. 그럼 노래 한 곡 더 할게요. 노래 한 곡 더 하고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바지가 좀 커요. 벨트를 했는데도 자꾸 흘러내리는데 중간중간 제가 이래 해도 이쁘게 봐주세요. 자 다음 곡 음악 주십시오. 자 이번에는 제 노래입니다. 인생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순탄하지 않았네.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가 그렇지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. 돌이켜보니
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가 그렇지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 노래하는 가수인데 이상하게 교주가 된 느낌이 듭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영동포도 꼭 기억해 주시고 맛있게 잡숴주십시오. 포도가 익으려면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맞고 그렇게 익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? 아 영동에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가 맛있대요. 진짜 땅이 너무 좋아요. 땅도 좋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인심도 좋고 우리 군수님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아니 제가 앞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다 인물 좋으신데 저도 남자를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봤을 때 보는 그 관점이 달라요 여자하고 근데 남자가 봐도 다 인물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저 쳐다보실 때 이렇게 딱 보지 마시고 실금일금 이렇게 쳐다보세요. 너무 대놓고 보면은 부끄러워요. 그냥 이렇게 살짝 저도 사람입니다. 이 많은 분들께서 저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? 땀은 안 나나 화장은 안 지어진나 어떤 뭐 표정은 어떻고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. 한 곡 남았는데 그 제가 예비곡으로 한 곡 더 넣어놨죠. 일단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가수분들 많이 왔다 가셨잖아요. 여기 영동포도축제에 가수분들 많이 왔다 가셨는데 노래는 몇 곡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수분들보다 더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. 일단 물 한 잔만 먹을게요. 예. 저도 제가 왜 이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옷을 입으니까 저도 포도가 된 기분이라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전해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로 한 곡 더 넣어놨습니다. 일단은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.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. 전방에 크게 함성 주시면은 음악이 나올 건데요 함성 소리가 작다 싶으면 우리 음향 감독님께서 음악을 안 넣어주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작답니다. 자 조금만 더 세게 할게요. 진짜입니다. 하나 둘 셋.
모두 서쪽 하늘 먼지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지는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.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신이 찾아 가야해. 자 오른쪽 분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신이 찾아 가야해. 누가 이런 사랑을 있나요?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. 자 춤 한번 추겠습니다. 갑니다. 지뢰성이도 그렇고 이 단어를 갖다가 영동포도로 통일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영동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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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동포도. 제가 웬만해서는 노래하면서 춤을 안 추는데 아 힘드네. 이게 몸이 힘든 게 이 안에 이 그게 아파요. 안 추다가 추니까 보도를 많이 먹고 올라왔어야 되는데. 자 오늘 어떻게 진혜성이 마음에 드셨어요?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 여러분이 이게 앵콜 한국대회라는 말씀 맞으시죠? 이게 저한테 주시는 여러분의 부탁이죠? 그럼 나도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하랍니다. 괜찮겠습니까? 저는 뭐 별거 없어요. 저는 여러분 박수 소리하고 함성 소리면 됩니다.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진짜 마지막입니다. 아쉽다. 그러니까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노래 한 곡 돼야 되니까. 자 아무튼간에 영동포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 곡 12줄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모델 부른 거예요.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장님 감사합니다. 의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무대에서 흥으로 도배를 했습니다. 진혜성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